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자, 오늘 아침 또 증시를 한번 싹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는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자, 이제 점점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럴 때 좀 따뜻하게 겨울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연말은 네. 지금 12월 중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습니다. 시장도 좀 조용한 것 같고요. 시장? 네. 그나마 11월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예, 네, 뭐 올라오면 뭐 밋밋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용하다고 표현을 드리는 거는 11월 말부터 12월 되면은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네. 컨퍼런스도 많고 자료도 많이 돌아다니고 기대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좀 없어요. 기대감이 좀 없는 건지 그런 얘기들 오늘 좀 후반에. 저 내년 시장에 대한 그 각 리서치 센터의 어떤 뷰 상단 하단이 보니까 예. 상당히 얇더만. 예,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거래도 뭐 세금 회피해서 뭐 팔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연말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조용한 그런 느낌의 예, 지금 연말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도 좀 밋밋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0.6% 상승, 다우가 0.1%, S&P 500이 0.3%, 러셀 2000주 1.1% 상승했는데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 반전했다. 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어제 봉 자체 작았어요. 봉이 작았다는 얘기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네. 얘기고요. 주요 지표들도 보면 유가 약간 올라온 부분, 그리고 원화가 약간 떨어진 부분,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올라왔다. 약간이라는 제가 표현을 다 쓰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어제 하락에 시작하면서 하락의 이유는 최근에 올라온 것들도 있지만 두 가지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이 뉴스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러시아에서 유로존 연결 가스관 뭐 그거 뭐 막겠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유럽이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미국이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정치적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장중에 하락을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강하게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추가 상승을 했고요. 2.28%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내년도에 출시될 헤드셋과 그리고 글래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 거의 대부분 이제 또 새로운 또 기술이나 새로운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스마트폰 얘기 별로 안 하고요. 지금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출시가 좀 이제 출고가 좀 둔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내년도 기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였다. 밋밋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애플 같은 회사는 지금 한 예를 들어 2% 3% 이렇게 오르면 예. 하루에 막 20조 30조가 생기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지금 얼마야? 3천조인가요? 거의 3천조. 3천조니까. 이 사람은 6조가 60조. 아, 60조. 60조. 아, 60조가 늘어나는 거구나. 네. 5, 60조씩. 네. 우리가 와. 현대차가 한 45조 되나? 하루에 아, 이런. 2%만 올라듯이. 에이,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러니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의 자금이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워낙에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국내 시장 이러다가 말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우리 시장도 최근 들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특징 중요는 3천 어제 30포인트 좀 살짝 넘으니까 다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코스피 0.34% 고점으로부터 약간 밀려서 3,00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가 0.94% 올라서 1,00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요즘에 계속 팔고 있고요. 6,882억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860억 매도 오랜만이죠. 지수 올라온 상태에서 좀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을 보면요. 기관이 어제 8,015억 순 매수인데 금융투자가 9,000억 매수였습니다. 이 얘기는 나머지 다 팔았다는 거죠. 기계만 사고 나머지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기계가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만 있었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액티브 자금들은 전부 다 팔았다. 그런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지수가 네. 좀 상승하다가 둔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인텔 이거 어제 소개해 드렸는데 모빌리아이 상장 이슈로 인해서 어제 자율주행 테마가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상장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 일정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모두 다들 이게 걱정인데 실제로 지금 저녁에 보면은 별로 신경 안 쓴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식당에 있는데 계속 뭐 어떤 뉴스 플로우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여기와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소외되었던 의료기기 그리고 원격진료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2차전지나 게임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IT들이 어제 좀 매물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반도체 좀 쉬어가더라고요. 예,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런 전망들을 좀 보면요. 특히 이제 오늘은 선물하신 동시만기입니다. 아, 오늘이군요. 예,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냥 제 말씀을 좀 드리면 1년에 4번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선물하신 동시만기입니다. 선물의 원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헤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 전망의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퓨처잖아요. 네. 또 하나는 차익거래의 청산 또는 연장 이걸 보면서 향후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만기 때는 또는 그 만기 주에는 시장의 예측을 잘 하지 않아요.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은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만기에 외국인들의 거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후의 시장을 전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는 게 이번 오늘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 코스피가 6.3% 올랐어요. 이번에 올라온 게요. 그래서 이제 고점이 어제 3,036포인트인데 거기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둔화되고 기간 매물이 다시 출회됐어요. 이 3,050포인트를 지금 이번에 근처 갔던 것까지 합치면은 네 번 간 거거든요. 네 번 거기 가면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이고요.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또 뭐 노이즈가 나오면 또 한번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 하단 박스에서 계속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요. 이번 연말에 수급의 이후에서 수급 전 매물,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1월에 연초효과,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올라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그 정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거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동시만기 수급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다음 주에 FMC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관망하고 동시만기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수급으로 인해서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게임주 다시 올랐거든요. 네. 게임, 엔터, 콘텐츠, 2차전지 이 부류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요. 요럴 때 반도체 통신 바이오가 약하고 또 요들이 약하면 또 반도체 통신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주거리 밖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걸 추정하면서 거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게임, 엔터, 콘텐츠, 2차전지가 오를 때 뭐가 제일 세게 올라가느냐. 반도체 통신 바이오가 오를 때 뭐가 세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네. 종목을 지금 구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인 관련돼서 얘기하기는 좀 되게 민감한 내용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라고 일부러 좀 써놨는데요.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던 그걸 좀 얘기 말씀 좀 출처를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뭐 최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힘들었어요? 아니요. 굉장히 조심하시네. 아, 게임 관련해서는 좀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편하게 하세요. 네, 굉장히 박 부장님의 진정성에 대해 예민하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하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 이쪽 시장하고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의 경제 매체 차이신에서 중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가 후오비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에 중국인들이요. 중국인들의 계정 폐쇄를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4일 중국 본토 사용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충전 서비스를 폐쇄하고 15일부터 거래 금지한다. 이제부터 거래를 못하거나 입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출금은 앞으로 빨리 해라. 하고는 있긴 있었나 보죠.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금지한 줄 알았더니 예, 그렇게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이거 이제 충전 서비스를 폐쇄하니까 지금 빨리 돈 빼라. 예, 예. 그렇게 지금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전혀 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도 있지만 미국에 영향을 좀 미치면 미국의 코인 가격이 움직이면 미국의 빅테크 영향을 좀 받고 그것이 또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는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기사 중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좀 과격한 타이틀이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건 뺐는데요. 연말 앞두고 주식 상환 나선 공매도 투자자들. 제목이 뭐였냐면요. 잘 먹고 갑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잘 먹고 갑니다. 제목이어서 제가 뺐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희도 이런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이번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오는 게 상당 부분 쇼커버는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숫자로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좋았죠 시장이. 네. 외국인들이 그때 한 4조 정도 들어왔잖아요. 또 공매도 잔고 수주가 6.6%로 감소했대요. 요 사이에. 그리고 금액은 2.7% 감소했는데 잔고 주수가 더 훨씬 많이 늘어난 거는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금액은 2.7%로 감소 안 했다는 건요. 실제로 이게 2주 정도인데 6.6%를 감소했으니까 상당 부분 지금 쇼커버가 나타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쇼커버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배당주들. 연말 배당형 매수가 진입이 되는 거 반대로 배당이 높은 주식의 쇼커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지준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중국이 떴죠. 전반적으로 중국이 그동안 주춤주춤하다가 지금 헝다그룹이 최종 디폴트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 효과는 1, 2개월 후에 유동성 효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을 읽어보면요. 시크리컬이 가장 수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크리컬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민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양적완화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그 뉘앙스를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크리컬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쇼커버가 상당히 많이 있다. 네.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쪽 섹터에서 그렇군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5G 얘기가 한 2, 3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보고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한번 기대하자 5G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래 구현의 플랫폼이나 IT 미래 자동차에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초연결, 빠른 전송 속도, 초조지연, 커버리지 확장, 홀로그램 구현, 그러니까 다양한 웨어러블이 가능하려면 5G 네트워크가 필수하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5G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미래 구현의 플랫폼, 새로운 디바이스, 그리고 미래 차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느냐? 보면 초조지연, 정손 속도, 홀로그램 구현, 다양한 웨어러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소위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애플을 비교해 본다면 애플 네. 카도 이거죠. 그리고 헤드셋도 여기죠. 전부 다들 글래스도 여기죠. 전체적으로 네. 이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2022년도에 전반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뉴스에서는 마지막으로는
넷마블이 카카오뱅크 지분 이제 한 760만 주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블럭으로 전부 다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5년 전에 917억 투자해서 차익이 한 1조 정도 났다라고 하는데 1조? 네. 1차이기. 지난 8월에 두 번 매각했고요. 8월에 상장했잖아요. 근데 넷마블 주가는 제가 그래서 차트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네. 8월에 매각했을 때 주가가 어땠나 넷마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어땠나로 봤는데요. 8월에는 상장 후에 상승할 때잖아요. 네. 그 상승할 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향이 크게 없었고 넷마블 주가도 영향이 없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예. 넷마블 주가도 이것으로 인해서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오늘 급등하겠네요. 그럼 이제 미래니까 봐야죠. 그럴 때는 정프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급등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맞는 거지. 아, 제가 뭘 바람은 된 적이 없어. 네, 오늘 급등. 그래서 오늘 매각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전략 매각을 좀 하고는 것이고요. 아, 이제 규모가 좀 되고 보통 블럭으로 거래할 때는 할인해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넷마블이 투자 잘했잖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저거 5년 만에 뭐 900억 투자해서 1조 벌었다? 네. 게임 만들고 싶겠나? 그거 뭐. 아, 게임 만들어봐야 그거 얼마 번다고. 게임. 차라리 PC방에서. 투자 하나 잘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투자회사로 네. 바뀌는 거 아닌가. 네. 네. 요즘에 투자 그래서 많이 하죠. 증권사도 네. 그렇고 뭐 일반 기업도 잘하긴 그렇고.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본업에 조금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주가가 반영하는 거 아니야? 정프로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정마블. 아 스트레스가 많아요 옆에서. 예, 그 투자 아이디어에서 아까 서두에 우리 말씀을 주신 것처럼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그 내년도 전망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힌트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증권사별로 2022년 코스피 전망이 나왔는데 상단이 얼마큼 상단을 얼마큼 보고 있냐 이게 나왔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재미로? 라는 거 좀 그렇고요. 그냥 네.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KBS 3600, 신한금토 3500, 하나금토 3480, 메리츠 기업 3450, 삼성한투 NH 3400, DB 그리고 동부 그리고 이베스트 3200포인트 이하. 훨씬 아래로 보는 거죠. 아, 상단이? 상단을요. 지금 3000몇 포인트인데? 3200 지금, 이하야? 네, 지금 3000포인트인데요. 3001포인트인데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게 보는 쪽도 있고요. 제일 높게 보는 데가 지금 3600이고요. KB가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에 상단을 4000까지 봤었어요. 근데 지금 낮춘 겁니다. 상단 많이 낮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80은 뭐예요? 1년 뒤에 예. 3480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이런 네. 수치들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치를 만들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듭니다. 네. 하나는 당연히 기업 이익을 가지고 만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금리 네. 이제 요걸 가지고 다 예측이죠.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상단 만들고 하단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3001포인트고요. 지난번 고점이 3300포인트거든요. 그럼 이 수치들을 보면은 3300 아래 뭐 3200 이하 얘네들 뺀다 하더라도 거기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아요. 전체 수치가. 내년도의 상단을 올해 있었던 고점 근처만 본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업종별 영업이익률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 대비 어디가 가장 좀 내년에? 많이, 예, 내년에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 같냐라는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요. 야, 정프로 대박이네. 호텔 레저 제일 네. 높은 순으로 말씀드리면 네. 통신 장비 게임 오 뭐야 오 아, 도소매 정품이다. 항공 운수 신라 호텔에 KMW에 넷마블에 정프로예요 정프로예요 정프로의 해입니다 내년이 미디어 에너지 제약 인터넷 서비스 자동차 부품
전자장비기기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전자장비기가 밑으로 28%뿐이 없는 거는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전자장비기기는 뭡니까? 아, 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자장비기기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박병창부장께서 의외 자리에서 한 것이에요. 아, 이거 무슨 소팔메토예요, 뭐예요? 제가 아침에 맨날 이렇게 급히 자료를 만들죠. 아이고야. 이해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네네. 네. 이거 보시면요. 이런 전망이 나올 때 실제로 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가에서는 선반영하고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주가는 선반영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좋다라고 해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네. 실제로 좋아도 주가가 별로 반영을 안 하고요. 내년에 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선반영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제 바닥권이다 그러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액면 그대로 그러면 이 순서대로 얘네들을 투자 이적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꼭 그것만은 아니다. 네. 이거는 실제 이익의 팩트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전망의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가에서 다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계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외국은 네, 외국 증권사 이제 세계 증권사에서 어저께 나온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네. 상단을 3,350 올해 고점이요. JP모건에서는 어떻게 왔냐면 이제 중립 하단 상단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하단을 2,700, 중립을 3,300, 상단을 네. 3,800. 뭐야 이렇게 왜? 아니 뭐 이렇게 아니 그럼 뭐 1,200에서 6,000까지 잡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할 거지. 저 정도는 움직여. 올해도 그렇잖아. 예. 올해 1월 달에 8월 달인가 7월 달에 3,300 몇씩 갔다가 예. 2,800 선까지 갔잖아. 그 정도 움직이나니까. 뭐 500V 텀이 있었죠. 그럼. 올해 500V 텀이. 그러니까 이 정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예. 큰 장이라는 얘기지. JP 모건은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저점을 2,700포인트 정도로 본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면 고점은 3,800포인트로 본다. 밑으로 하방은 10%에 막는다는 얘기네. 지금 3,000이니까. 그잖아요.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모건스테리도 보면 2,700, 3,000, 3,400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지금 3,000포인트고 지난번에 2,822포인트가 좀 갔었잖아요. 이 하단을 보면은 하단은 올해 있었던 2,800포인트 근처에 대부분 하단이 그러니까.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단도 올해 있었던 상단의 근처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 내년도는 올해 움직임의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구나라는 걸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관심 업종은 또는 관심 키워드는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 종목들도 쭉 나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목들은 제가 빼고 키워드만 가지고 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소비는 증가할 거고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자. JP모건은 리오프닝에 관심을 갖자. 금리 상승될 것이다. 가계 대출 규제를 하고 대선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을 갖자. 모건스탠리는 시크리컬에 관심을 갖자, 전기차 부품 소재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대선 정책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전부 다라는 건가? 시크리컬도 있고, 그리고 소비도 있고, 정말 대선 정책도 있고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을 첫 번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보는 것들이 시크리컬이나 시황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망 이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전망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선 정책하고 그리고 메타버스와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금융주도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죠.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좀 다른 데만 크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뭐 부담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좀 미국의 금융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제가 부정적이라보다도 좀 둔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장에 대해서 고성장의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리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년도에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도에는 다분히 성장 섹터 또는 테마에 의한 또는 정책에 의한 섹터의 테마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수치나 그리고 그 전망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가이드를 가지고 이들은 이런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참고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에쿼티의 레버리지 베팅의 추이입니다. 97년부터거든요. 네. 이 추이를 잘 보시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신용 잔고 뭐 레버리지 일으킨 신용 잔고 추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추이가 지금 작년 2020년 이후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역사서 최고치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요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시장이 노이즈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반영을 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추세적 상승하고 추세적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변동성이 상당히 네. 있을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좀 전에 봤듯이 일정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계속 갖는 시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네. 증신 마켓의 인사이트 한번 좀 알아봤고요. 사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뭐 지금 여기 투표하셨다는 분들도 많은데 박병창 부장님도 올해를 빛낸 또 금융업계 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분도 계셔야 되는데 어제 뭐 방송에 뭐 그 얘기 하더만 근데 그게 거래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투표가 좀 저 많이 좀 참여하게끔 해달라고 아마 그래서 아마 정부로 가는데 그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3%를 대표해서 들어간 거고 연장자라고. 네. 그래서 회사로 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정프로로 갔어요. 2% 3% 정프로 갔어요. 연장 잘했잖아. 연장자. 방송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연장자. 네. 근데 보니까 위출은 다 3%더라.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전프로도 저 3% 아니야. 우리 그냥. 축하. 네. 아유, 저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하시면 되죠, 뭐. 그럼.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훌륭하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네. 자, 하여튼 여기 증권거래소 들어가 보시면, 한국거래소 들어가 보시면 네.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네. 저 예전에 좀 박병찬 부장 계시지만 네. 다 보면 증권의 사장님들이 네. 사장님들 있는 거야. 그런데 네. 거래소에서 뭔가 보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거래소 바뀌었다. 출입 기자들한테 추천을 받은 거래. 아, 네. 거래소 출입 기자분들이 일단 추천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화 왔길래 아니 저는 안 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랬더니 출입 기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라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단서를 달았죠. 예, 저는 뭐 그러면 뭐 3% 저 정프로 2% 같이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건 또 인명에 대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정프로하게 그러세요. 좋은 일인데 아니, 뭐 저는 예, 좋은 일이 없어요. 정프로에 그냥 묻어가는 거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너무 싫어 이런 예. 겸양의 분위기. 너무 싫습니다. 아 진짜로 나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그럼 정프로를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아니 바꿀 수가 없대잖아. 저게 그냥 연장자 순으로 올라간 거야. 자. 그 상욕심이 있네 의외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럼 우리 회사에서 공로상을 하나 줄게.
아 진짜 네. 진짜 뭐 내가 한 일 뭐가 있어. 그래서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저거. 네. 근데 이제 네. 거래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 네, 저 차, 투표 참여를 좀 저 홍보해달라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홍보하는데 3%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 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냐 그랬더니 네. 김프로님 찍으라고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저거 좀 참여 좀. 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예. 이런 거에 또 많이 또 뜻을 보여주시면 아마. 아, 또 이런 한국 거래소 같은 데도 한국 거래소도 여러분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니까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니까 나도 이번에 솔직히 창피하지만 처음 들어갔는데 뭐 기능이 많더만. 네. 자료도 기능이.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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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도 많고. 네, 자료가 많습니다. 네. 그 우리... 괜히 증권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고 여기가 더 많던데. 네.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